텍스토리는 이제 텍스토리가 의미하는 거는 텍스토리는 텍스트 플러스 스토리로 구성되는 건데요. 텍스트가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 주고받는 전화, 문자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텍스트라는 단어로 나타내고요. 그걸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스토리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텍스토리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됐고 회사가 그 이름으로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가면은 이런 스몰 비즈니스가 이제 저희가 1차적인 타겟인데 그 시장에 가면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도 쓰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쓰고 또 뭐 세일즈 관리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텍스토리에는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다양한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텍스토리 장점은 이걸 통합해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각 업종에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업종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가장 짧게 설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를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저기 방송국 쪽을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청취자들로부터 저기 문자로도 메시지가 오고 카톡으로도 메시지가 오고 인터넷으로도 메시지가 오고 다양한 채널로부터 메시지가 오는데 이 청취자들 관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들한테 사연이 오면 1234님, 2345님 이렇게 사연 소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청취자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MN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라디오 방송 청취자 관리 서비스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이 시간 또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MN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이제 청취자들을 기억하고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취자가 사연을 보내면 진행자가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도 MN 스튜디오만을 보면서 강남에 있는 홍길동이 오랜만에 사연 보냈네. 뭐 세부 여행 잘 다녀왔어. 지난번에 와이프 아프다더니 괜찮아. 이런 멘트가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청취자들을 기억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걸 SBS의 어떤 채널에서 그걸 적용을 했는데 1년 사이에 청취율이 10배가 오르는 걸 봤어요. 그렇게 보면서 이게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람을 기억하는 가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시대와 기술의 관계없이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토리라는 서비스를 생각이 됐는데요. 이게 정확히 CRM 시장은 아니지만 가장 유사한 시장을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시장으로 보면 CRM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CRM 시장에서 1위 업체는 당연히 글로벌하게는 세일즈포스고 그 외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CRM 업체들이 현재 많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CRM은 그 초점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쪽에 이제 좀 맞춰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을 타겟으로 하는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진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CRM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현재는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과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다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텍스토리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실제로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하면서 판교가 참 좋다는 점들은 주위에 이제 IT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이제 판교에서 같은 건물에도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바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고 사업적인 제휴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그리고 인력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도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그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들이 사람 구하기 개발자나 뭐 인력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게 또 판교에 있다는 장점이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나 그다음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이런 이제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지원 센터들이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것들도 활용하고 또 좋은 과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